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축사를 쭉 하신 걸 보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참 말씀을 잘해주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주셨는데 우리 랄프한 아드님도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참 뜻깊은 날, 109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참 이 세월의 이 중요성을 오늘 여러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지만은 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109년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의 109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대한국민에는 우리 앞으로 나오는 아까 우리 홍명기 대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차세대를 위해서 이 정신이 도산 선생님의 정신이 함양될 수 있고 이 정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들이 미국 사회에 뿌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력한다면 아마 또 하나의 109년 이후에는 많은 우리 좋은 지도자들, 저희 후배들, 또 1.5세, 2세, 3세들이 대한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미국 사회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 대변류 같은 좋은 그러한 새로운 인재가 또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그걸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특히 1.5세인 저희들에게도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시면은 대한민국민회가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영석 평통회장님께서 다른 행사를 참석 못해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뜻깊은 기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 대회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미국 위원장이신 우리 이병만 회장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백옥희 이사장을 비롯한 대한국민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